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도, 중세시대 경주마가 달리는 경기장도 모두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들어낸 세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과연 영화 역사상 가장 크고 비싼 세트는 어떤 영화에서 등장했을까요? 오늘은 역대 가장 크고 비싼 영화 세트 베스트를 알아봅니다. SF영화의 신기원으로 통하는 매트릭스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2003년 매트릭스 2편은 그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적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블랙타임이라는 신박한 영화 기술로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낸 1편과는 달리 조금은 과한 CG 애니메이션이 상당한 이질감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모두 CG로 만들었을 것 같은 이 영화에 의외로 엄청난 규모의 실제 세트가 등장합니다. 모피어스와 트리니티, 그리고 에이전트가 펼치는 이 고속도로 추격 장면입니다. You always told me to stay off the freeway. Then let us hope that I was wrong. 물론 차량 위에서 점프를 하거나 결투를 하는 여러 장면들이 CG의 힘을 빌려 촬영되었지만 이 질주하는 차량들과 충돌 장면들은 모두 실제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세밀하게 설계된 차량 액션 장면들을 안전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길이 2.5km에 이르는 6차선 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스팔트, 외벽, 중간을 가로지르는 육교와 진출입로까지 모두 실제로 만들어진 세트였죠. 2km가 넘는 구간의 차량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트리니티의 오토바이 질주를 비롯해서 차량 추격전의 모든 장면은 실제 촬영되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차량 본네트를 밟고 점프하는 장면도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장면이 실제였는데요. 본네트 안쪽에 설치된 특수 캐논이 차량을 찌그러뜨리면서 전복되고 이후 이어지는 구중 추돌 사고를 7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세트는 외벽 바깥으로 아무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해군 비행장 부지에 건설되었고요. 이 도로를 만드는 데만 250만 불,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985년 구니스는 저에게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가 바로 이 구니스였거든요. 참 오래됐죠. 아무튼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린이용 인디아나 존스 같은 이 영화는 주인공 구니스들이 모험을 시작하는 중반 이후부터 거의 모든 장면이 세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각종 부비트랩들이 즐비한 동굴을 지나고 끝없이 떨어지는 워터슬라이드를 내려가면 드디어 만나게 되는 이 보물을 가득 실은 해적선. 이 300톤급의 해적선은 기존에 있던 실제 배나 CG가 아닌 제작진이 직접 제작한 세트입니다. 길이 70m, 높이 10m의 이 해적선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의 구조까지 정밀하게 재현되었는데요. 해적선이 자리잡고 있는 동굴과 이곳으로 이어지는 워터슬라이드까지 이 전체 세트의 제작기간은 6개월, 비용은 약 800만 불,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주인공들이 이 배를 처음 보게 될 때의 리액션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이 세트는 주인공 구니스를 연기한 배우들에게는 철저히 비공개로 제작되었습니다. I never let the kids see this boat. They were banned from the stage. From day one, from the start of its construction.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서 이 배를 만나게 된 설정은 리허설 없이 실제 촬영 당일에 처음 공개되었고요. 물에 떨어진 아이들이 이 배를 보고 환호하는 장면은 대본에도 없었던 실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선체 내부까지 세세하게 제작되었지만 실제 운행이 가능한 배는 아니어서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배의 모습은 매트 페인팅 방식으로 후작업 과정에서 추가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버전의 배트맨들이 등장했지만 그래도 영화판에서 배트맨의 원조하면 1989년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이죠. 지금이라면 가상의 도시인 고담시를 CG로 만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89년 당시만 해도 도시 전체를 CG로 만들 만한 기술력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멀리서 보이는 고담시의 전경이나 일부 배경들은 매트 페인팅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브루스 웨인의 맨션 같은 특별한 건물의 모습은 실존한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고담시를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독특한 세계관으로 정평이 나있는 팀버튼 감독은 이 고담시 전체를 실제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고담시의 공장지대부터 시청 앞 광장,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모두가 실제 로케이션이 아니라 영화 촬영을 위해 제작된 세트입니다. 메인 도로의 길이만 400m, 총 18개의 세트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이 고담시 세트는 베트카가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를 담아내기에도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고담시의 디자인은 현실 세계의 뉴욕시가 그로테스크한 정서로 타락한 컨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세트 전체 제작비는 무려 1,500만 불, 우리 돈으로 175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What are you? I'm Batman. 도시나 도로, 건물을 제외하면 아마도 이 영화가 가장 큰 구조물을 세트로 제작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이타닉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실제 세트로 만들어진 타이타닉입니다. 실제 타이타닉보다 10% 작은 90%의 스케일로 만들어졌지만 그 길이만 240m에 달하고요. 높이는 10층 건물보다 높습니다. 파도가 치는 실제 바다에 이런 엄청난 구조물을 구축할 수가 없어서 5만 평 규모의 부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특수 탱크를 건설하고 이 탱크에 650만 리터의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배 뒤편은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선박의 내부 시설은 별도의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타이타닉 세트는 주인공들이 처음 선박에 오르는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배가 침몰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수조 아래 배를 기울일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해서 세트 전체를 물에 잠기도록 조금씩 기울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차오르는 갑판 위에서 아비규환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CG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타이타닉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은 미니어처를 만들어 촬영되었고요. 선박 내부에서 배우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세트에 실제 물을 부어서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사용된 물의 양만 200만 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완전히 기울어진 배 후미 부분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세트가 만들어졌고요. 일부 위험한 장면들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타이타닉 세트의 제작비는 영화 전체 제작비의 10%인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23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뭐 이 영화가 헐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10억 불의 흥행을 돌파한 걸 보면 이만한 세트 충분히 지을만 했었죠. Titanic go to America in 5 minutes. 엄청난 규모의 세트를 제작해서 영화의 완성도와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영화가 타이타닉이었다면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95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워터월드입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의 제작비와 맞먹는 1억 7천만 불의 제작비로 만들어졌지만 전세계 박스오피스 2억 6천만 불을 기록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Oh, thank God. 지구상의 빙하가 모두 녹아서 물의 세상이 되어버린 미래를 다룬 이 영화에는 모든 구조물이 바다에 떠있는 세상입니다. 물속에 잠긴 과거의 도시들이나 사람이 없는 구조물은 미니어처로 촬영할 수 있었지만 영화의 중심이 되는 수중도시 에이톨은 실제 세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망망대의 한가운데 세트를 지을 순 없었기 때문에 해변에 인접해서 지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변과 건물들이 카메라에 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영화의 앵글에 맞춰서 전체 세트를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세계관 그대로 대부분 철제 소재로 세트가 제작되면서 100m 지름의 에이톨은 그 무게가 1000톤에 달했는데요. 1000톤의 무게를 물에 띄우고 또 이 세트를 회전하고 움직일 수 있게 제작하면서 제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 세트 제작에만 2200만 불, 26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대작으로 불리는 반도의 제작비가 190억 원인 걸 감안하면 25년 전에 세트 제작에만 26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갈 정도로 영화 자체는 폭망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영화를 바탕으로 수중 스턴트 공연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놀이공원에 만들어졌는데요. 20년이 넘도록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스턴트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Happy now.